예, 지금부터 생활 표현에서 예, 토렌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더기님을 모시고 예, 생산한, 자신이 생산한 컨텐츠를 배포하는 수단으로서 토렌트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더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마 페이스북에서 저 보아하셨던 분들은 이 이름이 아니고 존 케이라고 아마 그 닉네임을 아마 더 익숙하실 겁니다. 존 케이님이신가요? 그쵸? 존 강이라고도 해놔. 근데 네. 예, 제가 영어 이름을 존이라고 정해가지고, 네. 그래서 존은 좀 이름이 멋있는데 건더기는 좀 멋있진 않네요. 왜 멋있진 않죠? 건더기신가요? 제가 본명이 전덕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있잖아요, 그 초딩 시절 때 이제 서로 나오는 그런 장난 같은 그 별명으로 해서 전덕이 전덕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야 건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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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별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당시엔 싫었는데 자라서 보니까는 나름대로 아이덴티티도 되고 구수하고, 또한번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듣고서 재밌다고 빵 터지고, 그래서 기억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덴티티다 싶어서 닉네임으로다가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도 그럼요. 되겠네요. 이거 어색한 자리 가서 이걸로 하면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고 아주 예,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예. 뭐, 토렌트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예, 토렌토는 무언가요? 뭐 여기 지금 화면 아마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예. 토렌트는 제가 정의하고 싶은 말은 현존하는 최고의 파일 공유 수단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최고라는 표현을 굳이 쓰신 이유는 뭐죠?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은 건드려야 되는데, 예, 역사적인 얘기겠네요. 그쵸? 뭐 길게 얘기하면은 지루해지니까 짧게 예, 얘기하죠. 짧게 얘기하시죠. 태초에 예. 랩스터라는 예, 아주 최초의 파일 공유, 유명한, 예, 아주 유명했죠. 랩스터가 뭔지 모르시겠다 그러시는 분들, 소리바다는 써보셨을 겁니다. 한국형 카피입니다. 그거 써보셨으면 랩스터 써보신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오케이.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근데 어떤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어떤 게 이후로 있었나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유명한 걸로는 당나귀가 있었죠. 이던키. 그래서 크게 이 파일 공유 수단의 역사를 분류를 하자면은 1단계가 랩스터고, 2단계가 이던키고, 이제 3단계가 토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각이 어떤 기술적인 진보성들을 가지고 발전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P2P라는 방식이 이런 거죠. 예, P2P, 길게는 peer to peer. 그러니까 서버나 다른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들끼리 직접 연결해서 뭔가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나온 표현이 peer to peer, P2P입니다. 이게 좀뭐 이렇게 설명만으로는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 배포나 뭐 다운로드 쪽 들어갈 때 그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요. 예, 그쵸. P2P라는 방식의 뭐 입각한 방식의 이 프로그램이 토렌트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그럼 이 토렌트가 뭐 시중에 알려진 거로는 불법 파일 공유 목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합법적인 굉장히 그 공식적인 활동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뭐 물론이죠. 지금 저희가 사용례라고 적어놨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아마 여기 와우저도 몇분 계실 것 같고, 보신 분들 중에. 그럼 이제 스타크래프트 2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게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기가 단위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거를 블리자드에서 통째로다가 다운로드를 다 제공한다. 어휴, 서버 값대다가 파산하겠죠. 블리자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게임 다운받을 때, 이 다운 프로그램에 거기 설명에도 아마 거기에도 그 프로그램 상에도 설명이 아마 짤막하게 있었을 텐데, 진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면은 그 블리자드 서버에서도 다운을 받아오고, 그리고 동시에 그 게임을 이미 다운받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이 토렌트 기술을 이용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빨리 받을 수 있게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부적으로 그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 자체가 토렌트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 맞습니다. 거라고 볼 수가 그 있겠네요. 기능을 이식해 놓은 거죠. 그러면 그 블리자드에서는 뭐한 카피만 제공을 하면 그걸 다운받은 사람들 컴퓨터에 그게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해서 블리자드는 이 코스트를 확 줄일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방식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별로 없을 텐데, 네. MSDN이나 뭐 예. 테크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뭐 일반인들은 존재도 잘 모르는 곳이긴 한데, 개발자들한테는 뭐좀뭐 알려져 있죠. 성지죠, 거의. 예. 성지죠. 알려진 정도가 예. 아니고. 이제 그곳에서 뭐 개발 프로그램이라거나 뭐 윈도우라거나 이런 거를 파일을 제공할 때 용량 크잖아요. CD 한 장, 뭐 DVD 한장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블리자드랑 똑같은 이유로 이 다운로드 프로그램 상에 그 토렌트 기술을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쵸. 비용을 절감하는, 결국은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우리 생활 표현에서도 지금 아직 콘텐츠가 다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토렌트로 우리 동영상들을 다 올려서 토렌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예. 좋겠네요. 야, 뭐, 아무튼 뭐,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토렌트를 써야죠. 예. 그렇죠. 그럼 토렌트에 이제 강점과 단점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뭐, 강점, 장단점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강점 중에 1번은 아까도 이제 벌써 유명하고 크다는 회사들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왜? 돈이 조금 드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이유고, 가장 중요한 뭐 이유죠. 그쵸.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죠. 예. 이 어마어마한 양의 콘텐츠를 배포를 하는데 비용 거의 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장점이죠. 예. 그리고 토렌트는 이공님 집단지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죠. 그 집단이 또 커지면 커질수록 지성도 같이 발전하는 거고요. 토렌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토렌트는 이 같은 파일을 주고받고 있는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희한하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통은 보통은 서버 하나에 사람들 몰리면 몰릴수록 점점 느려지잖아요. 그러다 그쵸. 가끔 서버도 죽고. 예. 근데 토렌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빨라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버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좀, 그, 민감한 얘기가 나오네요. 규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 네. 사실 이 부분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표현을 자칫 잘못하면은 사회면에 나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여기 얘기하는 규제 권력은 뭐 이런 거죠. 그, 권력이라, 그, 규제라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그렇죠. 이,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플랫폼이 토렌토다. 예. 뭐, 이렇게 우리가 강점으로 꼽은 거고요. 또 이건 사실 단점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냥 그렇죠. 단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아마 화면에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규제 권력부터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되게 반대로 조심스러워하시네요.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거 표현 잘해야 되거든요. 표현 잘해야 되거든요. 예, 뭐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미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 예, 뭐 아마 사회면 통해서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사로다가. 이게 결국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러면 규제하기 힘드니까 불법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똑같은 양면이 뒤에 있는 거거든요. 뒷면으로다가.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엌에 식칼이 있어요. 그쵸. 그것도 뭐 조그마한 과도 같은 식칼이 아니고 아주 큰 식칼이에요. 맞아요. 무도 한 번에 쓸수 있는 식칼. 예. 근데 그 칼로 예. 사람 상처가 날수 있고 사람 찌르는 사고가 날수 있다고 해서 그 칼을 버릴 순 없잖아요. 그쵸. 사고가 안 나게 해야지. 맞아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좋게 쓸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써놓고 보니까 되게 무서운 메시지인데요. 예. 좀 빨리 설명해 주셔야 될것 예, 이게, 같아요. 무슨 뜻이죠? 여기 강점에서 보면은 사람이 많을수록 빨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런 반대로 적을수록 속도가 느려지겠네, 까지는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토렌트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고 아예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속칭 얘기하는 서버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끼리만 서로 파일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을 공유를 해야 하는데 줄 사람이 안 나오면 그럼 죽겠죠. 여기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이 컴퓨터 쪽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서버라는 말과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서버가 뭐고 클라이언트가 뭔지 설명을 좀 예. 해주실래요?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사실은 컴퓨터 용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쓰던 말입니다. 서버, 음식점 가면은 음식 날라주는 사람 있죠? 서빙한다고 하죠. 예. 그 사람들이 서버예요, 사실. 예. 서버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서빙인 거죠. 그쵸. 뭔가 제공해 주는 역할을 예, 하는 원래 거죠. 있던 영어예요. 영어사전 잘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공해 주는 사람. 예. 이제 이거는 지금 컴퓨터끼리 관계니까 제공해주는 컴퓨터 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를 품고 있다가 주세요라고 하면 오냐 여기 있다라고 주는 그 역할하는 컴퓨터 그게 예. 서버입니다. 받는 쪽은 그리고 받는 쪽은 클라이언트.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하고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클라이언트 고객님 갑이죠. 그렇죠. 뭐 지금 되게 신입사원이라서 요즘 많이 시달리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은 그런 거고요. 그렇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뭐 인터넷으로 뭐 네이버나 다음에 접근을 하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어떤 파일이나 그런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기계가 있잖아요. 그 컴퓨터가 서버 그렇죠. 컴퓨터라고 하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 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그죠?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지금 이 강의 보고 계신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거 서버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근데 그 관계가 아주 일반적인 관계인데, 이 토렌트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서버 역할을 하는 아주 독특한 녀석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특징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고, 뭐 뒤에 차차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종류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토렌트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예. 이거 보면 기술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 지금 몇개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훨씬 많아요. 수십가지예요. 엄청 예. 많아요. 이거를 다 소개를 못 하고요. 예. 마치 웹 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그쵸. 웹브라우저만 해도 엔진만 쳐도 너덟 가지인데, 그쵸. 그러니까 토렌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웹 브라우저에서 웹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비트 토렌트니 뮤 토렌트니 하는 그 수십 가지 종류의 토렌트들은 이쪽의 웹 브라우저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하는 그런 놈들인 개념이죠.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저걸 다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어떤 클라이언트를 쓰게 되나요? 예.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일단은 두 개만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 여기 위에 보이는 비토렌트라고 있습니다. 어렵게 발음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예. 예.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원래 프로그램이 외국 사회에 만들어서 이름이 영어인 거니까 영어를 본다고 울렁증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은 한글 되어 있어요. 별로 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자, 빨리 하시죠. 예. 예. 아, 이첫 번째 프로그램은 비토렌트인데요. 예. 이 토렌트라는 기술을 만들었고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근본이고 고향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이 토렌트라고 하는 이 규약, 프로토콜, 그렇죠. 그런 걸 만든 회사가 또는 주체가 비트토렌트라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 프로그램이 비토렌트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이제 가장 유명하고 핫한 클라이언트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표기상에 한계가 있어서 유로 써놨는데, 사실은 이게 그리스어에서 뮤그라고 읽는 요 유인데 살짝 저 모양이 다른 형태의 철자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그래요. 예, 저거를 뮤라고 읽는데요, 저맨 앞에를. 그래서 사실은 읽으실 때는 뮤 트렌트라고 읽어야지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뭐, 유 트렌트라고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는 안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그냥 알파벳 유로다가 많이들 그냥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고요. 보통 가장 많이들 쓰고 있고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소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도 저도 일단 이 뮤토넨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소개 자체는 이 뮤토넨트로 할 텐데요. 뭐 다른 클라이언트를 만약에 꼭 쓰고 싶으시더라도 아마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따라가시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그 구글 크롬 쓰는 사람이 뭐 파이어폭스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못 쓰는 거 아닌 거랑 똑같은 그쵸, 거죠? 못 쓰진 않죠. 예. 위키피디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토렌트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좀 토렌트 익숙해지시면 뭐 나름의 그 기준을 가지고 벤치마킹 하셔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토렌트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시연을 통해서 이 토렌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드릴 거예요. 예.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